아유, 힘들어. 여기 어디까지 오르막길래. 아, 가리피야. 열심히 운동 중인 한 여성. 어깨 이렇게 속게 하지마가 쫙 이렇게 내리고. 지금 나 땀나 지금. 어, 땀나야지 운동이지. 아, 힘들어. 더해 더. 여기 몇 회라고 써있어? 더 빨리. 그녀는 현재 초고도 비만이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맨날. 나는 저주받은 몸이라고. 나는 저주받은 몸이라고.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이게 다 종류가 다 다른. 이게 제일 첫 번째 거. 뭐 혈압 나타나고 디스크도 있고 뭐 빈혈도 있고 작은 근종 출혈도 있고 살이 찌고 나서부터 복합적으로 아파지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비만이 되면서 하나둘 생긴 각종 질환들. 20대까지 정상 체중이었던 그녀가 급격하게 살이 찐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반복된 출산과 계속되는 다이어트 실패다. 다이어트 식품을 꺼내는 그녀. 배가 덜 고프게 한대잖아. 체중 감량을 위해 가진 노력을 해봤다는데. 전부 다 다이어트예요. 이것도 뭐 이렇게 밥 대신 먹는 뭐 대용품처럼 직접 이렇게 다 떠서 하기에는 복잡하니까 갖고 다니는 용으로도 쓸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좀 먹고 다른 거를 먹게 되면 좀 덜 먹게 될 것 같아서. 운동 후 허기진 배를 단백질 쉐이크로 달래본다. 점심시간이 되자 고구마를 꺼내오는 그녀. 다이어트를 위해 늘 고구마를 구비해놓고 있다는데. 예전엔 후식으로 먹었을 고구마지만 지금은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 대용으로 적당량 챙겨 먹고 있다. 점심을 먹고 얼마 후.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냄비에 연달아 쏟고 곧장 요리를 시작하는데. 좀 전과 달리 사뭇 신나 보이는 모습이다. 그 이유는 바로 떡볶이. 3, 4인분은 좋게 돼 보이는 양이다. 결국 참지 못하고 떡볶이를 정신없이 먹기 시작하는데. 가을이 되고 선선해지면은 저는 제일 땡기는 게 떡볶이하고 그리고 그 국물 요리. 그 조절이 잘 안 돼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미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국내에는 맞는 사이즈가 없어 해외에서 만든 빅사이즈 옷들을 구입한다는 그녀. 여름 옷과 가을 옷의 사이즈가 차이 날 정도로 가을엔 살이 특히 더 많이 찐다는데. 여름까지는 살이 빠져요. 그러다가 가을 걸치고 겨울 들어가면서 다시 살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이 찐 상태인데 몸무게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팍 올라가요 그냥. 그러니까 놀랍도록 그냥 팍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좋은 계절 아니에요. 안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가을이.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가을이라 엄마는 식욕이 겁나게 땡긴다. 살이 그냥 한 20kg 쪘나 30kg 쪘나. 살찌기 쉬운 계절 가을. 하지만 가을에는 살이 더 잘 빠질 수도 있는 계절이 가을이거든요. 이건 또 의외의 말씀이시네요. 강도는 낮지만 효율은 높은 운동이다. 그렇지. 내가 하기에도 좀 수월해. 더 큰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속일 수 있는 운동의 동작으로 좀 폭발하는 가을 식욕을 간단하게 잠재우는 꿀팁부터. 짠. 뭐 먹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없어져요. 배고픈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많이 먹어도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의 정체까지. 조금만 먹어도 많이 먹었다 이렇게 뇌에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위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거네. 우리 몸을 속여
보다 손쉽게 살을 뺄 수 있는 가을 다이어트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가을이 되면 참 먹을 게 많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제철 음식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먹다 보면은 식욕이 늘어나는 것만큼 체중이 같이 늘어나는 게 이게 참 큰 고민거리입니다. 아, 저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해서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대로라면 좀 건강에도 분명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아직은 40대이시니까 이런 체중에 비해서 고혈압만 가지고 계셨는데요. 물론 디스크나 다른 질환도 있으셨지만 문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돌연사화를 일으키는 어떤 심혈관 질환이 아이고.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적절한 식이습관 교정이 너무 시급한 상태로 좀 보입니다. 자, 오늘 이 화면을 보시면서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다른 한 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간이 너무 빨라 따라가질 못했어요. 어? 어머! 어떤 분이실지 궁금한데요? 누구시죠? 뒷모습만 나오세요. 무섭게 칼을 들고 계시는 거 아유. 아. 전원일기. 아유. 어느 날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키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60kg 좀 넘었어요. 밥을 좀 한 끼 좀 약간 덜 먹으면 키로 수가 좀 내려가 있고 희열감이 있었는데 다시 또 어느 날 보면 또 올라가 있고. 수건이 다 말랐나? 아참. 건조도 굉장히 비싸요. 말랐네. 정말 건조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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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용 안 하시나 봐요. 사실 집에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고 뭐 훌라후프 뭐 자전거 등등등 있는데 이상하게 가을 되면 센치해지면서 좀 약간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잘 체중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가을은 왜 그럴까요? 참. 그러니까요. 뭐 하기 싫어요, 참. 가을에 살이 잘 찌는 이유 첫 번째, 무기력감과 우울감. 언제나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전원일기의 영원한 쌍봉대 이숙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감한 여자, 민감한 여자, 그게 바로 나예요. 바로 나, 탤런트 가수 이숙입니다. 아이고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근데 정말 그 민감한 여자라는 타이틀에 딱 맞게 네. 이 가을에 아주 민감하게 변하는 모습을 저희가 좀 봤습니다. 네, 진짜 살은 자꾸 찌고 운동은 게을리하고 제가 고민이 많아서 나왔습니다. 가을만 되면 네. 저도 이숙 씨처럼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또 살은 빼야지 하는데 운동은 정작 하기 싫고. 가을 그러면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낮 동안에 각성 효과, 식욕 조절 이런 걸 해야 되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이 줄고 반면에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기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잠을 안 자는 시간인데 나오니까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없고 이런 게 이제 계절 탓을 하게 되고 뭔가 내가 가을을 타는 듯한. 여름에는 사실 노출이 좀 되다 보니까 신경이 더 쓰이죠. 신경도 쓰이는데 맞아요. 가을 겨울에는 좀 가리게 가릴 수가 있어서 더 이렇게 무기력해지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코다리 무조리. 맛있겠다. 맛있겠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어디 가세요? 야외에서. 갑시다.
집에 있을 때는 좀 뭐 해먹고 싶어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 스케줄 없을 때는 좀 해먹기도 하는데 집에서 내가 해봤자 음식이 뭐 그렇게 썩 맛있지는 않지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귀찮죠. 그러면 나가서 한 번. 아이 그럼요. 사실은 나가서 먹는 게 또 훨씬 맛있는 게 많아요. 이제. 또 요리를 1인분만 하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더 많이 남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네. 먹는 게 훨씬 더 싸게 치더라고요. 야, 그 코다리 조림 보시더니 갈치 조림 집으로. 갈치 조림은 제가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찌뿌둥하고 좀 멜랑꼬리 했는데 이 맛있는 갈치조림 먹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아주 그냥 상승이 됐어. 삼치구이 서비스 나왔습니다. 아니 서비스? 아유. 서비스는 또 남기면 미안하잖아요.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대박. 아이고. 토슬토슬하고 살이 그냥 많아가지고. 너무 맛있다. 살이 통통해서. 아니 한 5분 전까지 다이어트 고민하시던 분인데.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아점을 먹고 그래서. 배불러. 다 먹었네. 다 먹었어. 조림이 좀 맵고 약간 짜니까 밥을 또 이거 다 먹을 수밖에 없고. 이따 저녁을 조금 덜 먹는다든가 이렇게 좀 조절을 해요. 뭐 간단하게 먹고 저녁까지 많이 먹으면 헤비하게 먹으면 진짜 하여튼 살이 많이 찌는 거죠. 가을에 살이 잘 찌는 이유 두 번째, 식욕 증가. 이게 더 점점 올라가는 것도 바로 가을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뇌에 시상하부에는 배고플 때 막 자꾸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 네. 식욕 중추가 있고요. 우리 배는 안 고픈데 뭐 음식 먹으면 만족스럽고 행복해지잖아요. 이런 어떤 보상 중추. 두 가지 중추가 적절하게 에너지 밸런스를 딱 유지하게 해주는데 이때 관여를 하는 게 바로 세로토닌이거든요. 근데 세로토닌이 떨어지고 이런 자꾸 에너지 밸런스가 깨지면서 자꾸 살이 찌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을은 얄미운 계절이네요. 아니 근데 가을이 얄밉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가을에는 살이 더 잘 빠질 수도 있는 계절이 가을이거든요. 그래요? 이건 또 의외의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아요. 일단 가을 하면은 좀 추워지는 거잖아요. 네. 추워지니까 우리 몸에서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열을 내야죠. 열을 내야 되잖아요. 네. 뭘 분해해서 열을 만들겠어요? 지방. 지방을 분해해서 열을 만들겠어요. 그거 좋은 네.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본적으로 내 몸에 열을 많이 내는 지방이 많이 연소가 되고 그걸로도 안 되면 저장해놨던 지방을 분해해서 네. 그걸로 열을 내고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고 식이요법을 조금만 더 하면 살이 빠질 수도 있다. 우리 몸을 조금 살짝 속여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이거 귀가 솔깃하네.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이게 이거 뭐야? 식욕을 조절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가을에 딱 필요한 거네요. 이숙 씨는 아마 튀겨서 드실 것 같아요. 지원자들의 고민이 담긴 명상이 도착했다. 가을이라 엄마는 식욕이 겁나게 땡긴다. 찜밥도 끝나 다 그거 다 까먹을 때까지 먹고 있다. 뱃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찾아다니면서 그냥 맨날 술 많이 먹고 그다음에 야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냥 살이 그냥 한 20kg 쪘나 30kg 쪘나 한 살찌면서 좀 막 몸이 막 이렇게 간지럽고 그러니까 긁어대고 그러니까. 아빠 무슨 먹을래요? 며칠 후 주치의와의 만남을 가진 체험단. 네, 안녕하세요. 혈중에 증가하는 콜레스테롤 중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과 복부둘레 측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체험 전 검사 결과 전원이 심각한 복부 비만이었으며 그중 일부는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다. 출렁거리다. 가을이면 부풀어 오르는 식욕과 함께 늘어나는 뱃살을 잡기 위한 특급 솔루션. 맛있겠어.
누구나 건강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개과천습이 시작됐다. 바로 여기 땡겨야 돼. 네. 땀나 땀나. 빨간데. 이들이 허탈하게 웃은 이유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 헬스장. 어머. 아유 몸매 이쁜데요. 복근에 등 근육까지. 탄탄하고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소유한 오늘의 주인공은 그때 당시에는 참여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분이 52세면 몸무게를 뭐 10kg, 20kg 이렇게 줄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고 그녀의 현재 몸무게는 50kg. 하다가 또 찌기도 하고 또 도중에 포기도 하고 진짜 실패도 많이 했죠. 진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좀씩 빠지는 게 제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다이어트 성공 후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해 신문 기사까지 난 주인공. 그녀의 다이어트 성공 비결이 궁금한데 과거 주인공의 모습을 공개하겠다는 남편.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봤던 게 예전 사진이지. 어머. 아니 저 사진을 왜 찾았어요? 엄마 나 저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찾았어? 이때가 85. 세 자녀의 출산을 반복하며 살이 찐 그녀. 바쁜 생활로 불어난 몸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는 아무튼 몸이 너무 무거웠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하고. 아이 셋 이제 키우고 하니까 더 힘들었지. 이때는 다시 가기 싫어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옆에서 했을 때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것 같았나요? 다이어트요?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쉽게요?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저렇게 가는 분이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쉽게 다이어트가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그동안에 다이어트 했던 것은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을 하고 어렵게 했더라고요. 굳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힘들게 않고 내 몸을 한번 속여보자 해서 그런 집에서 그런 운동을 남편이랑 같이 시작하게 됐죠. 운동 시작! 몸을 속이는 운동을 몸소 보여주겠다는 부부. 그런데 천천히 제자리 걷기를 한다?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운동량이 되게 많아요. 대신에 빨리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수평을 잡고 천천히. 좀 운동이 안 돼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천천히 움직이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려면 항상 근육의 긴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수축을 유지하면은 그쪽 수축을 유지하는 근육에 좀 더 혈액이 더 혈액순환이 더 집중이 되고 근육에서 나오는 젖산이 더 많이 분비가 되면서 즉 실제 하는 운동의 부하보다 더 큰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속일 수 있는 운동의 동작으로 우리 몸을 속일 수 있는 운동의 동작으로 좀 보입니다. 저게 속이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러닝 머신도 빠르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하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천히 하면서 내 동작에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 보통 TV 보면서 그냥 힘 안 주고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우리의 이제 복부 쪽하고 허벅지에 집중을 해서 항상 근육을 수축하고 긴장을 하면서 동작을 유지해서 내 실제 동작보다 더 큰 효율을 올리게 하는 게 더 핵심인 거죠. 네. 누워서요. 발은 안쪽으로. 누워서 천천히 걷기 운동은 복부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 상태에서 머리를 들며 아랫배에 이게 운동 효과가 더 좋아요. 이건 상당한 근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저거는 될까요? 배가 죽겠네요. 다만 특히 누워서 한 동작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부라든지 등에 있는 힘이 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은 서서부터 하고 내 몸 상태에 맞게 단계적으로 누워서 하는 동작도 진행하시는 것이 전체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동작으로 보입니다. 운동 후 간식을 챙겨 먹는 부부. 무언가 맛있게 씹기 시작한다. 뭘 씹어 드시네요? 색은 약간 고사리 색인데요? 뭐야 저건 또.
말린 것 같은데? 네, 꼬득꼬득해 보이고 고구마는 아닌 것 같아요. 장조림 아니야? 장조림? 가을이 되면 식욕이 정말 당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간식으로 이걸 먹고 있어요. 포만감도 크고 칼로리도 낮고. 이게 뭘 말린 거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냉장고에 있습니다. 알고 보면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다는 음식. 과연 간식의 정체가 뭘지 궁금하다. 다이어트는 많이 먹어도 살안 찌는 거. 그래서 속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바로 이겁니다. 몸을 속이는 다이어트의 두 번째 비결. 간식의 정체가 곧 공개됩니다. 야, 이거를 인장감은 쫄깃쫄깃인데 뭐냐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한번 일단 열어볼까요? 좋아요. 두둥 하나 둘셋아 도토리 묵이었네요. 어머 어머, 도토리 묵을 말리면 이렇게 돼요? 글쎄 때려도. 근데 이게 무기라고 생각하면 원래 잘 끊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잡아당겨도 안 끊어. 그러니까요. 아, 끊어지긴 끊어지네. 근데 맛은 없다. 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저는 잘려서 말리고. 입이 심심할 때 가끔 단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 대신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위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게끔. 그럼 위가 내 속에 지금 음식이 많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리게 되면 이제 쫀득쫀득한 데다가 묵하면 원래 수분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몸 안에 들어오면 이게 팽창을 하거든요. 포만감을 느끼는 걸 먹으면 위가 많이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속는 거죠. 말린 도토리 묵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주인공. 잘 말랐다. 저렇게 말리는 거군요. 묵을 사다가 쓸어가지고 한 3-4일 정도 말리면 이렇게 돼요. 도토리 묵은 영양소도 풍부하다. 도토리 묵은요, 100g당 한 46칼로리 정도 되는 이제 수분 함량이 높은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그 도토리 묵을 말리게 되면 대부분 수분은 이제 증발되면서 식이섬유가 한 10배 정도, 탄닌 3배 정도, 그렇게 훨씬 더 많은 영양소가 농축되게 되죠. 쫄깃한 식감이 강해져서 저작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일종의 뭐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 같은 거에도 이제 자극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린 도토리 묵은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다. 그 다음 따뜻한 물에 적당히 불려야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불리면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간식으로도 먹을 수도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 첫 번째 요리는 도토리 묵 말랭이 잡채. 볶아주세요. 여기다가 잡채를 하면 당면은 탄수화물이잖아요. 잡채 당면 대신 도토리 말린 도토리묵 넣어서 볶을 거예요. 당면을 만들 거예요. 도토리묵 잡채요? 도토리묵 말랭이를 볶다가 간장으로 간을 맞춘 뒤 각종 채소를 넣고 살짝만 더 볶아주면 완성. 당면 대신 도토리묵 말랭이를 활용해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은 오래가는 맛있는 다이어트 식품이다. 두 번째 요리는 도토리묵 말랭이 호박죽. 호박죽 할 때 50ml 많이 넣잖아요. 아. 묵 말랭이를 넣으면 식감도 좋고. 쫄깃쫄깃하겠네요. 쫄깃한 식감으로 새하신 역할을 톡톡히 하는 도토리묵 말랭이. 보통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다들 뭐 밥 좋아하고 떡 좋아하고 면 좋아하고 끊지를 못하니까 계속 살찌고 지방 늘어나고 하는 건데 네. 이럴 때 이제 도토리묵 말린 거 네, 이걸 드시라고 하거든요. 게다가 단호박 같은 거 같이 드신 거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무게는 없는 여러 가지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식품을 같이 드시는 건 뭐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죠. 곱게 간찐 호박과 물에 갠 찹쌀가루를 함께 끓이다가 도토리묵 말랭이를 넣고 다시 한번 끓여주면 끝! 살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됐다. 몸을 속이는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그녀. 지금은 제2의 삶을 즐기고 있다. 전에는 아이들을 정말 위주로만 내 몸을 희생했는데 지금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일단은 내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가족을 사랑해야지.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수원의 가을 축제 현장. 미스 코리아 빵치입니다. 날씬해고 너무 예뻐요. 가을 팬이에요. 난 저 그 하루 종일 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날씬한 각소미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녀. 와. 오늘의 주인공 개그우먼 출신 트로트 가수 라윤경. 밤낮도 없이 서둘러서 장르를 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네요, 요번에. 좋았어요. 어, 엄마 아까 보니까. 두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되지 않은 그녀의 날씬한 몸매. 어. 아내분이 예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좋죠.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그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많이 달라서 마치 두 여자랑 살았던 그런 느낌. 두 여자랑 살았어요? 네.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저런 거? 그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쉽게 웃으셨어요? 맞아요. 와이프가 엄청 뚱뚱했었거든요. 103kg까지 나왔었고요. 103kg요? 103kg요? 그럼 몇 kg 뺐다는 얘기야, 103kg면? 요때가 103kg. 딱 요때 애기 낳고 하루 지난 상태거든요. 103kg면은 아기가 3kg, 저는 빼기 3하면 딱 100kg. 일빵빵, 네, 100kg. 아, 진짜. 김세미. 야, 너 뭐야? 바지 하나 해가지고. 다리야, 통 하나에 발 두 개가 다 들어갔어요, 애 몸이. 어머. 제가 제 다리통 하나가 애 몸만 했나 봅니다, 그때 당시에. 예, 너 이렇게까지 하면 엄마가 창피하잖아. 그동안의 노력을 증명하듯 겉옷 뒤에 입어도 넉넉하게 남는 사이즈. 많이 뺐죠? 우와. 네. 똑바로 누워서 잘 때 호흡곤란이 좀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자다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에 눌려서. 내가 내 살에 눌려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빼니까 사람이 많이 망가지는 모습이 보여요. 왜냐면 얼굴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때 왔었던 게 여기 또 대상포진 올라오고, 그리고 시력 저하 왔었고.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 찾아온 몸의 이상 신호. 게다가 잘못된 다이어트로 건강까지 악화되었다는데. 하지만 현재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 10년째 49kg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54kg 감량에 성공한 비결은 뭘까? 스케줄이 없는 날은 집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라윤경. 네, 제 놀이터예요. 이거 살쪘던 사람들은 다리가 이미 이렇게 살쪄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무릎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약간 목도리 도마뱀이 무리를 뛰어간다? 아니면 뜨거운 그 모래에 사막을 뛰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무릎 관절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쉽고 재미있는 운동이 다이어트 성공의 지름길. 살도 빠지고 엄마랑 같이 오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끼리 눈을 마주 보면서 아이 컨택.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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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간식. 운동 후 즐거운 간식 시간. 달콤 짭짤한 간식들이 입맛을 돋우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그녀에겐 그림의 떡이다. 가족분들만 과자 구경하는 걸로. 아, 냄새만 맡고 너무 진짜. 힘든데. 남이 먹는 거 보고 있으면은 되게 먹고 신기잖아요. 어? 많이. 어, 라면. 진짜, 거. 진짜 그래요? 그럼 엄마 봐봐. 아. 아, 손이 아, 자. 고민. 어, 고민. 한 입에 먹어 그냥 쏙. 약 올리지 말고. 어, 진짜. 얘들 진짜. 진짜 맛있네. 나 진짜. 먹는 거 아니거든. 그녀가 꺼내든 것은 곰줄?
짜자잔. 이거 너무 맛있어. 고무줄? 어? 근데 고무줄로 어떻게 먹을 걸 참죠? 혀를 꽁꽁 묶어버리나? 무서워. 잔이네 진짜. 왜 그래요? 노란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배고픔을 달랠 수 있다는 그녀. 손가락 징검다리 운동. 이걸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거죠.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고무줄을 이동시키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식욕이 사라진다는데. 이게 원 하나잖아요. 두 개 만들기. 저 거기까지 이제 발전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개 만들기. 두 개? 짠. 아~ 잘하죠. 고무줄 달인이네요. 혼자서 참 많이 연구를 많이 해보실래요? 마술 같네. 그죠? 이렇게 손가락에 집중해서 운동을 하면서 뇌에 자극을 주면 우리 요즘 같은 가을철에 자꾸 떨어져서 문제였던 세로토닌이 더 분비가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욕은 점점 더 주는데 저렇게 뭔가 좀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세로토닌 같이 식욕을 억제해주는 호르몬 분비는 더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점심을 먹는 가족들. 그런데 다이어트 시 금기식품으로 분류되는 면 요리를 쉴 새 없이 먹는다? 뭐 짜장면 아니면 국수, 라면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면 종류. 근데 면 종류를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끊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포기는 못 하겠는 거죠. 딱 보기에도 면이죠. 쫄깃쫄깃하고 식감도 아주 좋거든요. 천사채예요. 칼로리가 낮고 식감이 좋은 천사채를 평소 면 요리로 만들어 즐긴다는 라윤경. 그런데 천사채 국수 안에 아이들이 유난히 잘 먹는 갈색 식재료가 눈에 띈다. 같이 섞어서 국수에 달달한 젤리가 들어있어요. 젤리? 네. 젤리? 요거요. 응? 어?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냥 젤리는 아니고 제 건강 비결이에요. 비결이요? 응? 라윤경의 건강한 다이어트 비결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아 오늘 왜 자꾸 퀴즈를 내요? 아니요. 아, 또 안 알려주고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네. 글쎄요. 여수를 말린 것도 아니고. 근데 약간 색은 그런... 엿 같아요. 네. 여수를 네. 말린 했어요. 것도 아니고. 곤약 예상합니다. 곤약. 곤약? 네. 그냥 곤약이라고 하기에는 색이 좀 짙었어요. 한번 열어보시죠. 뭘까요? 네. 두둥. 두두두두두두두. 아이고. 뭐야 이거 감. 이거는 감인가요? 이게. 두두두두두. 아이고. 뭐야 이거 감. 망고. 와일드 망고. 이 와일드 망고라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아프리카 서부 쪽 있죠? 네. 거기에 밀림지대 아주 습한 곳에서 나오는 망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와일드 망고는 이 씨앗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이상을 바로 이 씨앗. 이 아까 우리가 그 갈색 젤리 봤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와일드 망고 씨앗 추출물로 만든 젤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와일드 망고라는 게 원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네. 좀 먼 길을 떠나거나 사냥 갈 때 그때 이 말하자면 에너지 보충 비상식품으로 비타민. 가지고 다니던 거예요. 실제로도 뭐 퀘세틴, 탄닌, 뭐 베타카로틴 이런 항산화 성분도 많고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변비를 예방하고 관리한다든지 뭐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식품이죠.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건 물론 맛까지 좋은 와일드 망고. 와일드 망고로 만든 젤리인데 달달하면서 아이들 간식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즐겨 먹어요. 요리에도 많이 넣고요. 샐러드에도 시판 소스 대신 와일드 망고를 활용해 맛을 낸다는데. 단맛을 내주는 와일드 망고와 함께 과일과 채소를 이용해 소스를 만드는 그녀. 와일드 망고 젤리가 음식의 맛은 물론 식감까지 살려준다. 와일드 망고를 이용한 또 다른 요리. 윤기가 자르르르한 현유? 예쁘죠? 심지어 예쁘기까지 하죠. 진짜 쫄깃쫄깃한 식감이 아주 끝내주는 현유. 현유요? 맛있겠죠. 약간 머릿고기 같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머릿고기. 하지만 몸매 관리 중인 라윤경의 편육 재료는 고기가 아닌 버섯. 지금 여기에 버섯밖에 없잖아요. 표고버섯이 이 씹는 맛이 고기 같거든요. 그래서 고기 대용으로도 아주 좋고 지금이 제철이에요. 칼로리 높은 젤라틴 대신 한천가루를 넣어 편육을 만드는 라윤경. 한천가루 외에도
이 갈색 빛깔의 가루를 꼭 넣어줘야 한다는데 과연 이 가루의 정체는 뭘까? 무슨 가루예요? 와일드 망고 가루요. 배 안에서 포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도 먹기 시작을 했는데 물로도 마시고 이렇게 젤리 만들 때도 이런 걸 넣어서 먹게 되면 다이어트 하는데 확실히 더 도움이 되죠. 와일드 망고 가루를 넣은 한천물에 버섯을 넣어 굳히기만 하면 영양 가득 와일드 망고 버섯 편육이 완성된다. 이제 와일드 망고를 섭취하시면요, 이제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렉틴 분비량을 조절해서 렉틴 저항성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제 지방 분해 호르몬인 이제 아디포넥틴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마치 운동한 것 같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갑자기 와일드 망고 섭취로 인해서 이제 뇌를 속이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네. 10주 동안 네. 이 와일드망고 씨앗 추출물을 섭취를 하게 했어요. 네. 이제 그러고 났더니 체중은 12.8kg, 와. 허리 둘레는 16.19cm, 어휴. 체지방은 6.3% 정도 감소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분해 감소를 도와주는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해준 거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라윤경의 다이어트 식당. 목이 버섯하고 맛있지? 너무 맛있다. 국 넣으면서 빼니까 밥도 안 차리고 기껏 밥상에 올라와봐야 풀떼기밖에 없고 좀 많이 힘들었죠 그때. 그러니까 가족들 전체가 다 힘들었죠 가족들이.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좀 만족하지. 아주 만족해요 지금 아주 좋아.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지. 지금에 만족하는 그녀에게도 한 가지 바람이 있다. 나도 얼굴은 어쩔 수 없겠지만 몸은 늙게 하지 말자.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미니스커트 입으면서 공연하고 싶어요, 사실은. 자, 지금 저희 앞에 이 많은 음식들이 차려졌네요. 네. 드디어 먹어보네요. 저는 우선 이 단호박죽을 되게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과연 어떨지. 도토리묵 도토리. 말랭이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네. 말렸을 때보다 훨씬 낫네. 와, 식감이 떡이랑 비슷해요. 네, 떡하고 비슷하네, 진짜. 잘 말렸어요. 잘 말렸어요? 이때 딱 멈춰야 되는데 진짜 잘 말렸어요. 굉장히 진짜 맛있네. 아니, 어느새 한 그릇 다 드셨네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게 네. 또 와일드망고 젤리. 이게 지금 아주 탱글탱글해요. 보이시죠? 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탱글탱글하냐면 잘라놓으면 잡기도 힘들어요. 어우, 잘 안 잘라지기도 하네요. 맛있어요? 왜 이렇게 탱글탱글해요? 맛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정말 젤리 드시 드시네요. 나도. 저 정도면 칼로리. 그리고 달달아요. 정말 달아요. 진짜 맛있다. 근데 이 와일드 망고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엘라그산과 같은 성분, 뭐 리그난 이런 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도와요. 네,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아 호르몬이 부족하지 않구나라고 느껴서 체지방이 늘지 않도록 하고 비만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특히 이 리그난 같은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제가 본 연구에서 10주 동안 이 와일드 망고 추출물을 투여를 시켰더니 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27.3%가 감소가 되고 혈당도 한 22.5%가 줄어들더라. 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와. 특히 이제 이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엘라그산. 와일드망고 추출물의 핵심 지표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라그산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그걸 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겠네요. 그래야겠네요. 이거 진짜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지긋지긋한 뱃살은 안녕. 비만 타파에 나선 개과 천습 체험단. 그거 보여도 허리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이들을 위한 닥터 지바고의 처방전은 근육을 계속 수축시키고 큰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와일드 망고 같이 식욕 조절과 지방 분해를 돕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평소 과자와 탄산음료를 즐긴다는 김성수 체험자. 아이고. 아주 그만 마셔, 탄산은. 체지 언제 나와? 어? 때때만 봐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아빠 결혼 사진이거든? 맞네? 턱선 V라인 보이지 지금? 어, 이게 딸려판 거 턱선. 쳐볼까요? 응, 이때 아빠 얼마나 잘생겼었는데.
엄청 잘생기셨네요. 근데 왜 지금은 배가 나왔어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아빠 살찐 거야 지금. 아빠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다 너 먹이려고 하는 거 산 거야. 아 너무 좋다 그치? 무슨 냄새 같아? 달콤한 냄새. 맛있는데? 어 이거 주세요. 되게 맛있다 이거. 많이 주세요. 과일 젤리 같은 데 그냥? 아빠 주세요 아빠. 조금만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이건 아빠 먹어야 돼. 건강하게 살려면 열심히 저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야지. 현재 심각한 비만 상태인 근혁. 마음 먹고 운동을 하는데 결국 웃음이 터지고 만다. 운동 후 폭발하려는 식욕을 다스리려 와일드 망고 가루를 탄 물을 마신다.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인 그녀. 오늘의 메뉴는 와일드 망고 젤리를 곁들인 월남쌈이다. 아, 월남쌈에도 넣을 수 있군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더 이쁘게 나와. 항공샷이죠, 항공샷. 식장표를, 할머니가 식장표를 찍어놔. 내가 산 거, 마루라 산 거 내가 안 먹으려고 그래. 아유, 색깔 이쁘다. 노랗고 파랗고 빨갛고 그냥. 어우, 맛있겠다. 내가 말을 할 때 맛있지? 답은 정해질 거고. 맛있다, 해줘야지. 출근 후 영업 준비를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유미 체험장. 하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아빠랑 한잔하면 짱이지. 아,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좀 제발 좀 말 좀 잘 들어. 어? 야, 네가 돈 가져가는 게 그냥 막 가져가는 건 줄 알아? 이렇게 해서 버는 거야. 알았어? 평소 밥을 마시다시피 하던 습관을 버린 그녀. 둘이 먹어야 되니까 2인분을 잘라야 되겠지? 네, 맛있게. 평소보다 여유를 갖고 천천히 맛을 음미해 보는데. 나 이 정도 먹으라면 매일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기 좋아. 꾸준히 운동 중인 김미정 체험자. 이게 땀나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이게 진짜 생각보다 운동이 된다. 이거를 이제 더 해야 돼. 식사를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햇볕을 쬐며 세로토닌을 보충해 보는데. 둘. 보통 정신이 아니네요. 네. 누워서 해서 편하긴 한데 쉬운 게 아무것도 없다.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래야지 배가 들어가지. 일곱 살 아들과 함께 운동에 나선 김성수 체험자. 열심히 아빠를 따라해 보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다. 라인이 달라요 지금. 아 저건 옷이 안 들어가시는 게 들어가는데. 기쁨의 세리머니와 함께 체험 종료. 재검사 결과 체험단 전원의 허리둘레가 감소. 그중 3명의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다. 근육을 수축시키는 간단한 동작으로 오래 운동한 것처럼 근육을 속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와일드 망고 같은 식품을 섭취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이는 거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지만 맞아요. 건강을 위한 네. 측면에서도 다이어트는 정말 중요하고 또 뭐 모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성인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와 위를 속이면서 좀 더 활발하게 좀 활동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닥터 지바고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유용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랩틴신. 누하라고 방치하던 큰일. 관절 적신호를 주의하라. 몹시 아프면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살아요. 겁나지 아무래도. 무인성 만성질환 1위 퇴행성 관절염. 한 번 다른 연고는 재생 불가라는데. 지금은 날라갈 것 같으니까. 두려운 인공관절 수술에 의해 진실을 파헤친다. 무릎관절 똑똑하게 치료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방법. 다음 주 닥터 지바고에서 공개됩니다. 땡기니까 되게 아파. 되게 막 땡기고 힘들고. 그리고 제시는 엄마 로봇 아니야 로봇? 아니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서비스 나왔습니다. 아니 서비스? 삼지구이 진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서비스까지.